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구는 워터드립 집에서 간단하게 차가운 커피를 콜드브루를 내어드실 수 있는 워터드립기. 일본 이와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와끼 워터드립. 예, 이와끼. 자, 밑에 서버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물탱크 역할을 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지금은 얼음을 좀 채워봤어요. 자, 먼저 원두를 채워주시고, 살짝 수평을 맞추신 다음, 필터를 안 끼우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물이 골고루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를 한장 이렇게 끼워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 물탱크를 조립하기 전에 살짝 뜸을 들여주시는 게 좋은데, 뜸은 지금은 조금 온도가 잘 적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한번 살짝 부어줄게요. 네, 원두를 골고루 적셔서 4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적셔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물탱크에 지금처럼 찬물을 부으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얼음을 넣으셔서 올리시면 얼음이 녹으면서 추출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약간 천천히 추출하실 분들은 이렇게 얼음을 넣고 결합을 하신 다음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또 거기서 추출된 커피가 서버로 추출되면서 이제 장시간 또 추출되는 콜드브루 도구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팅하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리고, 추출은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